거짓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서 못 바뀌고 계신 분들 여기다가 시청 주시면은 제가 거짓말을 딱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이. 유튜브 방송 잘 보고 있는 시청자인데 남친이 이상해서 시청드려. 남친이랑 작년부터 만나고 있어요. 대학생이고 학교 다닐 땐 자취를 했어요. 근데 방학 때 부모님 집에서 있는다 했는데 방학 때도 자취방이 있는데 부모님 집에서 산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방학 때도 자취방이 있는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걸 굳이 거짓말을 하는 게 뭔가 딴짓하는 건가 싶어서 시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방학 전엔 그런 적이 없었고 방학 시작하고 나서부터 이상합니다. 데이트를 당일에 파토낸 적이 벌써 두 번이에요. 독감 기운이 있다고 급세. 그래서 집에서 쉰다며 저녁에 걱정돼서 전화 걸었죠. 근데 처음에 안 받다가 30분 뒤에 받았는데 전화하다 20분 뒤쯤 갑자기 세탁기 소리가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자취방이야? 하니까 아니라고, 지금 빨래 돌린 거 널려고 세탁기로 왔다길래 의심 가서 얼굴 보고 싶다고 페이스북 하자니까 페이스북이 안 된다고. 핸드폰 이상한 거 같다고 고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고치면서 계속 패도 피하고 움직이는 느낌도 안 나는데 세탁기로 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 또 약속 파토낸 날 진짜 기분 안 좋았는데 티 안 내고 자연스럽게 페이스북도 유도했는데 또 폰 이상하다면서 절대 안 하고, 방학하고 나서부터 너무 섭섭해요. 저한테 하는 것도 달라진 것 같아서요. 자꾸 이상한 생각 들고. 데이트 파토낸 건 저저번 주 목요일 저번 주 금요일이에요.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가 분당이고 자취방 신도림역 쪽이에요. 연락도 답장만 빠르지 말투도 건성이고. 뭐 냄새 좀 나는데? 자 이거 가볼게요. 그러면은 아, 이거 몇 살이에요? 시청자분이나 남친분 둘 다 22살. 이거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방학 기간 중 공과금 고지서 보내보라고 하기 사용량 많으면 대박 자취방에 있다는 거 아닐까요? 자취방에서 일주일 선물 보낸다기? 남친분 본가 집주소 아는지 물어볼게요. 지금 집 앞으로 나오라기? 본가 집주소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시는데. 아 카카오톡에 실시간 위치 정보 되는 거 보내달라 해서. 부모님이랑 싸워서 집 나왔는데 당장 갈 곳 없어서 자취방에 가 있는다. 부모님이랑 싸워서 오늘 자도 카드네어 캡처해달라고 하고 사용한 곳이 자취방 근처 지점인지 확인하긴 편의점 지점 같은 거요. 하나로 정해서 좀 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신청자가 자취방 찾아가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자취방에 없는 척 하면 어떡해? 그걸 생각 못했을까? 제가 봤을 때 방법이 없어요. 지금 핸드폰이 어느 정도까지 맛이 갔는지를 살살 떠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어플을 인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핸드폰 막았다고 하길래 집에 있는 공기계주로 분당 가는 중이라고 주소 알려달라 하기. 그러면은 그 두 개 중에 하나 갈게요. 그냥 지금 가는 척을 할 건지 아니면은 남자친구 떠본 다음에 위치 인증을 받을 건지 이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아이들이랑 비번 좀 알았어. 지금 일단 전화랑 카톡은 되는 거죠. 내가 돌렸습니다. 위에 쓸데없는 카톡 있어서 그냥 맞지맞지 그냥 맞장구 친 다음에 뭐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야 남친구 어머님 집일지 자취방이지 몰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 몰래 딴 살라고 거기서 몰래 숨어서 숨죽여서 살고 있을지, 계단에서 누구 올라오는 소리 들으면은 이거 딱 갑자기 멈췄다가 여자친구 아닌 것 같은 안심하고 숨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을지. 알겠어. 그냥 있어요. 폰만 주면서. 일단 화면은 되는 거죠? 일단 되는 거 적어놓을게요. 일단 전화랑 카톡은 되고 화면 들어오고. 아 뭐 던지지? 의견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급하게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손으로 뭐해? 이게 맞아. 자연스럽게 대화해. 핸드폰 언제 고치냐 물어보지 마. 어차피 지금 고칠 생각 있었으면 진지하게 고쳤지. 고장난 핸드폰 안 불편해? 당연히 안 불편하겠지. 불편하면 지금 고쳤겠지 벌써. 오씨, 오 엄청난 정보가. 오, 야 뭐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많아? 인스타도 되고? 게임 뭐지? 야 게임 돌아갈 정도면 완전 팔팔한 거 아니야? 고장난 거 맞아 이거? 요새 시민 테스트 그 유행하는 거 뭐 있죠? 동물로 알아보는 연애 유형 테스트 이런 거. 연애 캐릭터 테스트. 아, 오케이 링크 복사했고 요거 보낼게요. 오 뭐 카톡 왔어. 할 거 없어. 드라마 봐요. 카지노 같은 거.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 이거 보내. 연애 캐릭터 테스트. 시청자분 그 결과 나온 것만 짤막하게 캡처해서 그것 좀 여기다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좋아 오락가락이었지? 뭐나성? 오 왔어 똑같이 캡처해서 보냈네. 나 꼴렸어. 지금 자르는 것도 되죠? 요 부분만 잘라서 보낸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랑 똑같이. 아 이거 저장한 거야? 아씨 캡처한지 몰랐어. 아 이게 캡처야? 하기 너무 깔끔하다 그지? 아 이미지 저장 생각 못했어. 가로세로 크게 보라고? 이미지 저장 맞는 거 같은데 이거? 768 완전 정확하게 잘렸거든요? 캡처 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지 저장 안 되는 테스트 없어요? 유튜브 연애 테스트 하면 여러 개 나오는데 거기서 하고 캡처해달래? 그런 거 같다. 인스타 스토리 이런 거 많이 올라오더라. 너 다시 테스트 해봐. 그럼 이거는 이거 대박이던데? 뭐 나오는지 보여줘까지 할게요. 아 이것도 그냥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영상이네 너무 귀찮은데. 아 테스트 지금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이미 두 번이나 해갖고 테스트 한 번만 더 해? 이제 마지막 한 번 뭐 어차피 지금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 지금 보고 있었나봐. 아, 이거 진짜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미지 저장이 안 되는 테스트래요. 이거 캡처해서 저거 보내야 되죠. 신청자분도 이거 아무거나 한 다음에 캡처해서 아까처럼 부탁드릴게요. 근데 좀 착한 것 같은데? 이거만 봤을 때는 거짓말치리라는 생각 전혀 안 들고. 아 심 테스트 이렇게 많이 시키네. 아 저 마지막으로 이거 갖고. 아 진짜 마지막이라 할게요. 뭐야 이거 물뱀이? 오 희귀성 3.4%로 나왔어. 아무거나 막 눌러셔갖고 캡처 되는지까지만 확인하면 바로. 오 철벽 금사빠 물게?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이파이도 있고 캡처 된다. 아 그럼 이제 하나만 더 캡처해주면 될 것 같은데. 구글지도 들어가서 현재 위치 뜨기 캡처해서 보내봐주라. 바로 날리겠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면 끝나. 급하지 바로 돌아갈게요. 갑자기 그건 왜? 사실 저번부터 본가인지 자취방인지 계속 정확하게 확인을 안 시켜주니까 의심됐었는데 오늘 얘기 좀 해보려고 했어 하면서 일단 근데 캡처 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으니까 핸드폰 막아줬다 소리는 못하게끔. 만약에 본가가 맞으면은 이제 의심 싹 없어지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아니 무슨 인증이야 본가 있다니까? 오 저번에 세탁기 소리도 그렇고 페톡도 계속 안 받는 거 이상하고 이번에 보내주면 앞으로 의심 안 한다고. 페이스톡이랑 페이스템 다는데 카메라 크면 화면 꺼지고 진짜로 안 되는데 어떡하는 거야. 그니까 지도 어플 들어가서 현재 위치 캡처해서 보내주면 카톡 받으라고 안 할게. 카톡 실시간 위치 공유하기도 있어. 카메라 화면 꺼지는 거 화면 녹화해서 보내라 하라고. 오 그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건 일단은 남친구 반응 봐서 좀 몰아가 볼게요. 인증까지 해야 신뢰가 쌓일 수 있는 부분인 거야? 응 믿고 싶어서 얘기한 거야. 왜 딱히 안 해줄 이유 없지 않나? 세탁 소리 어떻게 해명할 거야? 페이스톡 안 되는 거 어떻게 해명할 거야? 주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넣겠습니다. 복강 기운
기운이 있어서 아프다고 하는데 나 아픈 건 지치고 세탁기 소리 보내고 의심하고 부모님이랑 싸웠다고 하는데도 나오라고 얘기하고 그거 알았고 캡처해서 보내주면 안 되나? 나도 기분이 좋았으면 인증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아 기분이 나빠서 못 보내겠다? 내 상황을 뒤져치고 계속 의심하니까 반발 짐승이야. 이번 주말에 나갈 테니까 그때 보자 만나서 얘기해? 아니 뭘 만나서 얘기해 지금 보내라니까 지금 안 보내는 거 더 이상한 거 알아? 왜 의심하는지 설명됐고 지금 분당인지만 알고 싶은데 믿음을 줘야 믿지 변명하는 그 레파토리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왜 안 보내준 거야 혹시 분당 가고 있는 거 아니지? 1심인데 이거? 이거 찔리는 거 있네 이거 어디 갔어? 네이버 지도 왼쪽 밑에 동그라미 눌러서 캡쳐서 보내도 되고 구글 지도 들어가서 현재 위치 누른 다음에 캡쳐서 보내도 되고 카카오 현재 위치 공유하기 보내도 되고 네이버에 현재 위치 검색해서 현재 위치 캡쳐해서 보내도 되고 페이스북 진짜 안 되는 건지 화면 녹화해서 어떻게 안 되는지 보내도 되고 당근마켓 동네 인증해서 캡쳐서 보내도 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떠오르지 않죠? 더 이상 발뺌할 거 없죠?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캡처해서 그냥 보내면 끝나는데 이거 안 보내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해도 이상한데 이거 어떡하지? 보이스톡 한번 걸어볼게요. 보이스톡은 되나?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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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인증 안 해주면 자취방인 걸로 알게. 뭐지 이거? 오 뭐야 뭐야 숨 잡고 택시 다이브? 뭐 전수인데 그냥? 주님 신도림역에서 분당까지 차로 가면 27분 정도 남습니다. 대중교통은 약 1시간 잠수 탄 지 얼마 됐지? 21분부터 택시 졸라 빠르게 부른 다음에 지금 탔다 치면은 1시 도착? 가고 있어? 반발식 드리치더니 지금 잠수 타고 있습니다. 연락 와도 카드 내역을 받아야겠구만. 마지막으로 빨리 말해. 어디야? 왜 말 안 하냐? 차단 확인 좀 부탁드리냐 시청자분. 아니 사람 진정성이 없어.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했다고 얘기를 하던지. 차단은 안 했대요. 솔직하게 말하면 봐준다고 하고 자백하게 만드는 건 어때요? 솔직하게 말하면 봤게 솔직하게 말해. 잠수는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오늘이야 넘어가겠지만 지금 이런 태도를 본 상황으로서 다음에 어차피 또 캡처해서 달라고 하면 그때마다 분당으로 택시 타고 갈까? 야 이거 진짜 휘양 물고 버티네? 숨 참고 이별 다이브인데 이거? 데이터 다 써서 연락 안 되는데 마침 그때 와이파이가 고장나서 연락 안 된다고 할까? 핸드폰이 고장나서 소통만 안 됐었는데 이때 마침 전체적으로 고장나서 소통도 안 됐다고 할 거야? 아니면 머리가 고장났다고 할 거야? 전체가 다 고장이 났다고 할 거야? 아니면 이거 자취방도 아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와이파이 연결돼 있었는데? 아니면 자취방에 누구 있나? 아니면 이번 주말에 만나서 얘기해줘 했으니까 그때까지 때마침 핸드폰 고장났다고 할 거야?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 갔다고 언제까지 버티 거야? 진짜 휘양 물고 버티네? 이빨 나가겠다 이거? 아니면 혹시 집에 도둑 뜬 거 아니야? 그렇다면 친구야 되는데 아 너무 걱정돼 친구랑 자취방 뭐냐 이거 어떻게 와이파이야? 와이파이 어디 거냐? 야 이거 진짜 분당까지 가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이미 택시까지 타갖고 돌이킬 수 없게 돼서 지금 아니면 잠수 이별하려고 그러나? 뭐냐 진짜? 어떡할까요 이거? 시청자분 의견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면증이나 아니면 혹시 기면증 생겨서 너도 모르게 잠들었다고 할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요? 이거 100% 뭐 있네 무조건 자취방인 가능성이 100%야 100% 전화 한번 해봐주세요 봤는지 빈도림 출발해 지금? 숙박이 귀찮은 거지 이거 만약에 계속 잠수면은 전화도 안 받는데? 바람도 별로 안 했어 여기서 그냥 화 살짝 몇 번 내다가 내가 계속 막 이거 보내라 저거 보내라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아무 말도 없네 와 이거 진짜 잠수 이별 때 이렇게 아니 잠수 이별 당해보신 분들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헤어지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헤어지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얘기해야지 이 정도는 뭐 하자는 거야? 잠수 이별은 팁이 없다고? 그냥 이러고 손 놓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아니면 헤어지자라고 어그로그로 보는 건 어때요? 이별 어그로 한번 끌어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나 예전부터 의심했었는데 자취방 찾아갈까 하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오빠가 사실대로 말하길 바랐는데 캡처해서 달라 했는데 잠수라는 이거 진짜 못 찾겠다 우리 그냥 해요 한 다음에 미리 보기 방지 한 다음에 너 어디야? 아 오빠 아니지? 절대 안 보내 근데 이렇게 보내도 찾아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잠수 이별하려는 거 맞는 방법은 찾아가는 게 의미가 없죠 남자친구 태도를 보세요 이거 이미 분당 갔겠어 지금 시청자분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청자 번호 좀 골라주세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분만 더 해보고 그때까지 저러면 그냥 포기하고 알아서 정리한다고요? 근데 10분이면은 진짜 분당 도착하고도 남았습니다 지금 벌써 40분 됐거든요 10분만 더 기다리고 답장하고 정리할게요 이거 일단 지울게요 분당 도착했을 시간인데 이거 아니면 일단 분당 출발했는데 지금 제가 계속 세게 나가니까 아 어떡하지 아 몰라 몰라 아 어떡하지 이러고 있나? 아니면 애초에 거짓말을 시게 쳤기 때문에 아 이거 걸리면 그냥 헤어져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 아무 대답이라 좀 해줘 제발 진짜 귀찮아 하고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너 10분 기다려야 되나 근데? 6분 남았다 잠수 이별 답 없어요 방해 금지 모드든 알람을 꺼두든 할 거예요 예전에 한 달 뒤에 카톡이 사라진 적도 있음 아니 뭐 헤어질 구실 잡은 건가? 아니 의심 좀 했다고 잠수하는 거 맞냐고 이거 와이라 너 진짜 시원해요 10분 넘었는데 이거 이거 어떻게 정리해요? 아니 분당 도착했어도 지금 아까 도착했겠어 이거 아니지 진짜 오 씨 이거 딱 뭐야 분당 도착했냐 지금? 오모 분당 가지도 않았어? 오모 오모 타임 오모다 이 자석아 일단은 방학 내내 계속 자취방에 산 거 맞냐 물어볼게요 뭐냐 진짜? 뭐냐? 사실 아까 솔직히 말하려고 했다가 너가 너무 화난 거 같아서 얘기하기 무서웠어? 얘기하기 무서워서 지금 시간 끌었다고? 신도리 맞는지도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 왜 거짓말 했냐 물어봐 일단 위치 바꿔서 왜 거짓말 했는지 물어볼게요 위치 어딘지 실시간 위치 보내기로 보내라고 할게요 와 이거 대단하신 분이네 일단 주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림판 가려놓을게요 분당 가는 노력도 안 보여 신도리 맞는지 확인부터 기어봐 조금은 너 괜찮았을 텐데 분당 가지도 않았어? 우린 너에게 기회를 줬고 넌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야 아니 그렇게 심한 거짓말 했으면 당연히 화가 나지 어떻게 화가 안 나 오 씨 왔다 오 진짜 신도림인데? 구글 지도로 오른 애네? 파란색 동그라미 있습니다 오 자취방 번호 아니 위치 정보 보내기 불가능하니까 이거 위에는 왜 잘랐어? 다시 받아야겠다 이거 카카오톡 실시간 위치 보내기로 보내 오 위에까지 떠서 왔거든요 다시 반만 보여드릴게요 나가면 안 되니까는 내 위치 전송해서 와이파이까지 다 확인됐고 신도림 지금 맞네요 빨간색 점까지 확인됐습니다 이거 지도 지워놓을게요 지금 나가면 안 되니까 방송 시행해 왜 거짓말했어? 방학 며칠 전에 우리 얘기했던 거 방학 며칠 전에 얘기했던 게 뭔데요? 너가 내 첫 경험이라고 했잖아?
뭐야? 근데 방금 며칠 전에 다시 물으니까 3년 전에 한 적 있다며? 에? 야스 첫 경험이 자기가 아니라 3년 전에 다른 남자여서? 근데 그게 뭔 상관? 그게 카토. 왜? 카토. 내가 처음이라면 처음 한다며? 뭐야 하는 거야? 아니 왜 거짓말했냐고? 카토. 근데 갑자기 아니라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요. 그냥 카토. 넘어가려 했는데 집에서 혼자 생각해봤는데 카토. 괜히 생각 깊어지고? 카토. 전부 다 마음에 안 돼. 그러니까 거짓말 왜 했냐고? 아니 어쩌라고? 이병학 잡은 거 뭐야 이게 진짜야 이거? 그래서 혼자 있고 싶었다고? 뭐야? 아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 물어봤나 보네. 너 내가 처음이야? 어 너가 처음이지. 아 진짜? 대박이다. 나 진짜 너랑 평생 가야겠는데? 이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봤더니 아, 나 사실 3년 전에 하긴 했었어. 이거 듣고서 집에 와서 혼자 펑펑 운 다음에 아 근데 나 혼자 있을 거야? 언제는 처음이랬다가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막 어디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서 왜 욕을 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 왜 했냐고. 뭐냐 갑자기 이거 딴짓했다 해 그냥. 제주도 하는 말 갖다 붙이고 있어. 이게 진짜라도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 나 처음이라 그랬었는데 처음 아니었어? 혹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아 몰라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도 얘기 안 해 이제. 진짜 이거야? 감정 올라와서 욕 나올 수도 있지. 그냥 혼자 생각할 시간 가지고 싶었다고? 진짜 이거 노답인데 이거? 모양 같나 이 사람? 그래서 본가 갔다고 했어. 본가 갔다고 하면 혼자 있을 수 있잖아. 난 혼자 있을 시간도 못 가져? 오 새벽 감성 올라오는데 너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 너 진짜 정남아 이거 어떡할까요? 그냥 제가 나중에 알아서 개인적으로 해결한다고요? 남친도 처음이었으면 남친 말 다 이해가는데 나도 처음이고 여자친구도 처음이라고 해서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느낌인 것 같음. 그러니까 거기에 남자친구가 실망을 하고 얼굴 보기 싫어서 그냥 나도 거짓말 해버리고 나 혼자 있을 거야 이거야?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있을 수 있잖아. 나는 자유가 필요했다. 솔직히 나도 어떻게 수습할지 생각 안 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거짓말 한 거 맞는데 나는 그 순간 엄청 비참했다고? 카톡 계속 온다. 와 아까 그렇게 답장 안 하더니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인가? 이 사람이 진짜 이거? 싸워서 거짓말 했다는 거네. 아, 그냥 마무리 해달라는데 그러면은 비참 호소 그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싶으면은 우세요. 네 혹시 휴지 부족하시면 말씀 주세요. 제가 휴지 들고 진도림 가겠습니다. 마음껏 웃어요. 그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제.